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난 커다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만나면서 패배를 맛보게 돼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아이성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 중 36명이 죽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구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유다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아간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땅을 얻으려고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당시 시대에 일반적이었던 물건을 얻기 위한 전쟁을 한 게 아니었죠. 은이나 금과 같은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은 여리고성에 있던 물건이 탐이 나서 그것들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간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아간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 36명이 죽게 되었죠.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명령도 사람의 생명도 모두 무너뜨려버리죠. 욕심 때문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는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첫 번째는 라합의 이야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고 말이에요. 아간에게는 라합이 들었다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나 봐요. 아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지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들음에서 생기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네요.